오늘의 앱진 주요 머리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GOG입니다. 베네티카 골드 에디션 무료 배포. 현재 GOG에서 액션 롤플레잉 게임 베네티카 골드 에디션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스팀입니다. 닌자 스텔스 무료 배포. 현재 스팀에서 심플한 잠입 전략 게임 닌자 스텔스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다시 스팀입니다. 오리지널 스트리트 파이터 2 무료 배포. 현재 스팀에서 캡콤 아케이드 스타디움 프로모셔널 패키지를 무료 배포 중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오리지널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들어있군요. 포브스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분노는 무시하고 천만 다운로드만 축하하다. 원래 게임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게임이 출시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버그든 빠진 기능이든 과금 관련 논란이든 말이죠. 인터넷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기업은 우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대로 고쳐놓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발 후퇴하죠. 그러나 디아 이모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디아 이모탈 과금 시스템이 얼마나 악랄하고 많은 돈을 쏟아붓게 만드는지 수많은 밈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블리자드의 반응은 침묵이거나 오히려 축하입니다. 게임 디렉터 와이어트 챙은 디아 이모탈은 장비를 팔지 않는다며 게임의 과금 요소를 옹호하는 트윗을 출시 직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와이어트 챙은 디아 이모탈은 무료 게임이라기엔 너무 훌륭하다는 코타쿠의 기사를 콕 집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디아 이모탈이 출시 단 일주일 만에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대 출시작이 됐다며 디아 이모탈 천만 인스톨을 축하했습니다. 와이어트 챙의 이 축하 트윗에 달린 거의 모든 댓글은 게임의 과금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나 챙은 더는 아무런 디펜스도 하지 않았고 개발팀 전체도 이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결국 디아 이모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은 고쳐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블리자드가 과연 고쳐지길 원하냐의 문제이고 또 그건 상당 부분 디아 이모탈이 현재 얼마나 돈을 쓸어담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디아 이모탈은 전세계 수많은 국가 iOS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탑 다운로드 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특히 성과를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가챠 게임과 페이투인 모바일 게임이 더 보편화된 곳이면서 극도로 열성적인 디아블로 팬층을 거느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디아 이모탈의 전체 컨셉 자체가 그 열성 팬과 가챠 요소를 결합시키겠다는 거였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목도 중입니다. 근데 설령 블리자드가 현재 이모탈로 돈을 쓸어담고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그게 블리자드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아닐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스니도 벌써 디아블로4가 꽤 심각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설령 이모탈 경로를 완전히 밟지는 않더라도 디아4가 어떤 과금 요소를 택할지 말이죠. 블리자드는 2016년 오버워치를 내놓은 이후 디아 이모탈이 첫 신작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명성은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처음엔 그들 모든 작품에 걸쳐 지원이 느려지더니 그 후에는 엄청난 성추문이 폭로됐죠. 디아 이모탈 역시 블리자드 명성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출시 후 제기된 문제들에는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블리자드는 이런 폭풍을 즐기는 듯 보입니다. 플레이어들이 보석이 떨어지는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저항을 못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척해 아주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분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네요. 디아블로 레딧입니다. 소위 무료 게임은 위장된 카지노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 웹진 테크노의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400개 정도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소위 무료 모바일 게임들은 자주 똑같은 결말을 맞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멋진 것들이 쏟아집니다. 게임에 통하든 경품이든 장비든 무기든 말이죠.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게 주어지고 레벨업하고 적을 죽이는 건 쉽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게 갈수록 어려워지다가 마침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지점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최신 작품이 바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이모탈입니다. 디아블로 시리즈는 1996년 시작돼 지난 25년간 엄청난 팬층을 거느려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럽의 소비자 의회가 랜덤박스와 과금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직후 디아 이모탈은 출시에 캐릭터 풀업에 드는 비용이
1억이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스니가 보기엔 이건 게임이 아니라 그저 지극히 냉소적인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지 경쟁하는 건 더는 놀이가 아닙니다. 또한 순수한 페이투윈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들도 더는 게임 개발자라 부를 수 없고요. 그저 그들은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시니컬한 비즈니스 개발자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판매자는 우리에게 팔 실제 상품과 그에 따른 윤리적 규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아 이모탈 같은 랜덤박스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둘 모두가 없죠. 그에 대한 명백한 징후는 실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디아 이모탈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신종 유형의 도박을 규제하는 유럽 국가는 현재 단 두 곳뿐이므로 블리자드는 그냥 그 두 국가는 피해 게임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죠. 우리는 이런 류의 게임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랜덤박스 게임들은 언제 어느 때나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도록 우리를 적응시킵니다. 여기에는 파블로프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쾌감이 있고 우리를 참을 수 없는 틱토 인간으로 만듭니다. 60초 이내의 만족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클랜이나 팀에 가입하게 되거나 게임의 소셜 측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클랜에 가입하려 하면 거기엔 또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정 수준의 레벨이 돼야 하거나 특정 활동이 필요하죠. 게임은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밌다며 그런 클랜에 가입할 걸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우린 레이드에서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더 나은 장비와 전리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통해서 그걸 못 얻었으면 돈 주고라도 사게 됩니다. 물론 내 클랜 동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디아블로 이모탈은 일반적인 파밍 게임처럼 시작합니다. 다른 점은 인게임 상점에서 막대한 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은 우리의 앱 바깥 활동도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보로 우리에게 더 나은 광고를 전해주겠다는 목적으로요. 게다가 우리에게 수많은 알림을 발송합니다. 오늘의 무료 보상을 받아가라는 식이죠. 이런 알림은 플레이어의 지출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 상점으로 돌아올 유인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디아 이모탈은 최대 업에 1억이 든다는 소식으로 화제였습니다. 근데 1억이면 충분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런 도박 유형 게임의 공통 요소는 게임이 진행될수록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돈만으로도 많은 걸 제공합니다. 그러나 점차 점점 더 적은 게 제공됩니다. 마침내는 소액만 질렀던 처음과 동일한 가치를 얻으려면 수천 달러가 필요할 정도로요. 인플레이션은 여러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더 강력한 적을 도입해 기존에 산 장비들의 유용성을 줄이는 겁니다. 다른 방식은 새 시즌이나 새 적 유형을 도입해 기존의 과금한 갑옷과 거미, 이빨도 안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쇼핑이 시작되죠. 이런 게임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함정은 게임 육성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우린 실제로 뭘 얻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돈을 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썼는데 완전 무가치한 것들에 돈을 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게임은 아이는 물론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랜덤박스 게임들은 보통 젊은 층에 마케팅되고 쏟아진 기사도 주로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 돈으로 수천 달러를 쓰게 됐는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들의 멘탈 컨디셔닝과 돈을 쓰게 하는 다양한 기발한 테크닉들은 수많은 성인들에게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무료면 당신이 제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그 말을 확장해 게임이 무료면 플레이되는 건 당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는 우리를 플레이하는 가장 능숙한 플레이어 중 한 명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손에 폰을 들고 지금 100달러를 더 부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게 되죠. 그런 누군가는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매일 밤 게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100달러, 즉 10만원 정도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걸 선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분명 정당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딱 소액만 쓰고 말도록 두지 않는 거죠. 설령 여러분은 절제력을 갖고 소액만 과금했을지라도 다른 곳엔 늘 더 많은 돈을 쓰는 더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게임이 제공하는 알짜 패키지만 딱 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즐기기에는 충분한 자원을 얻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하다보니 게임이 더 어려운 적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는 누군가가 으리으리한 람보르기니를 몰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언제나 늘 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나면 매우 분해지죠. 물론 이때 게임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백 달러를 더 쓰면 당신도 괜찮아질 거라고요. 한때 존경받던 개발사 블리자드는 결국 카지노를 자기들의 게임에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만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 이 모든 건 꽤나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게임들은 규제의 재단에 받쳐져 죽어도 싸다네요. 이 기사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만일 랜덤박스가 금지되고 그 터무니없는 가격 그대로 아이템 가격이 책정돼 팔린다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운의 갑옷 100만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임들은 그 즉시 망할 거라네요. 그래서 전적으로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도록 만드는 거고요. 유저 깁SX는 적어도 카지노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GL1은 이런 게임의 문제는 보상이 쏟은 돈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도박보다 더 중독적일 수 있다네요. 기존 도박에선 잃은 돈을 만회하고 더 돈을 따기 위해 계속 시도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가 고갈되는 걸 볼 수 있으며 그 시도가 결국 계속 실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챠 게임과 랜덤박스는 잃은 돈을 만회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쏟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중독적일 수 있는 겁니다. 유저 낫올드는 페이투인 게임은 도박보다는 마약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뽕맛을 위해 계속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